네, 안녕하세요. 탑입니다. 저는 지금 80판에서 이제 내려왔고요. 숙소 들어가기 전에 밥을 좀 먹고 가려고 지금 식당 찾아왔습니다.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식당인데 이게 사파에서 꽤 맛집으로 통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. Hey, my friend, how are you? 진짜, 예. 진짜, one half seat up, please. Yes. 네, 지금 메뉴 주문을 마쳤고요. 제가 주문한 것은 이 근처에 좀 파는 좀 독특한 음식이 있대요. 그 코코넛 카레라고 하는 음식인데 그 궁금해서 일단 시켰고요. 그리고 이 집이 볶음밥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산물 볶음밥을 이렇게 시켰습니다. 음료수는 사과 주세요. 커리 같은 경우는 14만동, 볶음밥은 75,000동, 음료수는 4만동. 이제 먹고 숙소 들어가서 좀 체크인하고 오후엔 좀 쉬겠습니다. 네, 사과 주스 왔습니다. 사과 주스 간 거겠죠? 네, 간 거네요. 그래서 그렇게 막 달진 않아요. 그냥 뭐, 네. 콜라 하나 시킬 걸 그랬다. 네, 볶음밥 도착했습니다. 또 베트남 하면 안남미죠. 그럼 맛 먹어보겠습니다. 안남미가 찰기 없는 건 당연히 아는 거고, 그걸 감안하고 먹었을 때 그냥 시푸드 시켰거든요. 새우 자른 것도 있고 계란, 뭐 야채, 당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진짜 좋아하는 볶음밥. 그러고 보니까 밥을 되게 오랜만에 먹네. 베트남 와서 처음 아닌가? 땡큐. 비주얼 흔하죠? 이게 코코넛 카레고요. 밥은 너무 적당한데. 그렇게 간이 안 세고요. 고소하다에 가깝다 보이나? 코코넛도 고소한 맛 좀 있죠? 아, 근데 소고기도 좀 빡빡하다. 볶음밥이 훨씬 맛있네. 잘한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. 네, 저는 이제 밥 먹고 숙소에 와서 좀 씻고 쉬다가 지금 잠깐 올라왔습니다. 제가 어디로 올라왔냐면은, 사실 제가 이번 숙소가 개인 방을 쓰는, 벌레들이 겁나 크네 이거. 사실 제가 이번 숙소가 약간 개인 방을 쓰는 좀 좋은 방인데 한 14,000원? 15,000원 정도 합니다. 제가 이 숙소를 구한 이유가 사실 이거였거든요. 그 부킹닷컴 사진에 진짜 엄청 큰 듯한 약간 싱가포르의 그 배 있잖아요. 건물 위에 있는 배 수영장이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가격에 이거면 괜찮은데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현실은 목욕탕. 그래서 원래는 빨리 씻고 준비해서 좀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벌써 밤도 됐고. 오, 별 보이는 거 봐. 아쉽게도 카메라 안 찍히네요. 그러고 보니까.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걸 마무리 짓고 내일 오전엔 푹 쉬다가 이제 오후에 차 타고 하노이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부터 베트남의 호텔 조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키는 좀 여러 번 먹었었는데 베트남 처음이라서 한번 궁금하네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호텔 조식은 쌀국수였습니다. 그렇게 큰 호텔이 아니긴 한데 쌀국수는 좀 그렇긴 하다. 돼지고기랑 닭고기 고를 수 있었고 저는 닭고기 골랐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동네 노점보다는 좀 부족한? 어쩔 수 없긴 한데 육수가 별로인 것 같아. 육수 간을 좀 됐으면. 네, 저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숙소 위치가 좀 경사에 있어요. 그래서 아, 짐 들고 내려오는 건 둘째치고 가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토바이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4만 동? 5만 동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.
저는 이제 버스 티켓 구매했고요. 지난번에 탔었던 사파 익스프레스를 못 찾겠어가지고 태워다준 아저씨가 다른 데 안내해주셔가지고 샀습니다. 여기는 좀 더 저렴하네요. 300만동? 30만동. 여기는 좀 더 저렴해서 30만동. 지난번보다 45,000동 정도 저렴하네요. 아마 버스는 좀 다르겠죠, 그 대신에. 네. 어쨌든, 네, 이제 버스를 타겠습니다. 아, 밑자리네. 버스가 너무 더워. 아, 와, 찬바람 너무 나는데, 이거. 역시 예상대로 버스가 다르네요. 이런 느낌. 너무 좋다, 진짜. 어차피 나빴는데, 그냥 의자로 하지. 잠깐만, 그러면은 45,000동이니까 한 2-3천원 차이가 이렇게까지 다르다고? 와, 차라리 1층이 낫네. 1층 그래도 고개는 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어요. 2층은 더 싼가? 아, 몰라. 근데 에어컨 빵빵하네. 이게 뭐야? 자리에 둘이 앉는다고? 개빡세네 진짜. 진짜 이럴 때 혼자 여기서 다닌 것 같아. 지금 걸어 있을 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올 때는 완전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멋진 풍경이 있었구나. 어둠 속에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. 잠깐 내려서 과자를 좀 살까 싶어요. 과자 뭐 먹을까? 쌀과자가 왜 저기 있어? 진주 쌀과자. 이거 다야? 그냥 가게라기보다는 거의 노점상에 가까운데, 과자 가게가. 도가니 명관이라고 그냥 만두나 샀습니다. 좀 싸네, 여기는. 한식판 정상에서가 4만동, 그러니까 2,000원이었는데, 여기가 15,000동. 어? 그러네? 잠깐, 15,000동이라고? 750? 거기 엄청난 폭이었구나. 진짜 대박이다. 원래 얼마인지 모르니까 호구 당해도 몰라. 잠깐만. 확실히 내부 안에 내용물이 좀 적긴 하네요.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지. 주행 도중에 버스 치고 계셔. 고기만 다 먹고 뭐 하나 더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걸 굽고 계시더라고요. 한번 시켜봤습니다. 호떡 같은데? 호떡인가? 뭐 해야 되지 이거? 약간 고구마? 약간 고구마 앙금까지는 아니고 앙금은 뭘 섞어서 좀 달고 덜 퍽퍽하잖아요? 근데 뭔가 고구마? 아니면 밤? 그거를 뭐 안 추가하고 그냥 그 생짜로 넣은 듯한 그런 앙금이에요. 어떡하다. 아, 너무 메이네 이거. 네, 이번에는 다른 휴게소에 왔는데요. 여기 좀 더 크네요. 엄청 크죠?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점 처음 보는 거던데? 뻥이는 아는데 허니뻥이는 처음 본다. 네, 한국 과자가 보이네요. 어, 빼빼로 있다. 빼빼로 먹을까? 일단 한번 좀 고민해보다가. 네. 그리고 이제 슬슬 더워지네요, 이제. 아, 몸이 다시 후덥지근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났다. 왜 우리나라 핫도그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아까 먹었던 빵이랑 소세지 정도? 그 정도밖에 없네요, 보니까. 그건 좀 아쉽다. 고려받네. 얼만지를. 오, 마른 망고다. 건망고. 괜찮다. 건망고 맛있는데.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? 근데 여기 휴게소들은 영어를 못하셔가지고 대화가 통하려나? 와, 싸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에이, 안 먹어. 근데 사실 휴게소가 저렴한 건 잘 못 봤어. 네, 저는 이제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부터 수도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제 그랩 어플이 무슨 문제인지 좀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네. 아, 뭐야, 저 소리잖아. 구글 지도까지 발송이네. 아이고, 진짜. 네, 그러면은 일단 가겠습니다.